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면서 보건당국이 2차 부스터샷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와 BA4가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실제 확진자가 공식 통계의 7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연방보건부가 산모의 생명이 위독하다면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원 10명 중 6명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대통령 출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19 백신은 이제 어린 뉴욕 시민들 생후 6개월부터를 위해 강한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족 전원을 코비드-19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 대해 소아과 의사분께 얘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퍼시픽 시리뱅크에서 PCB뱅크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면서 보건당국이 2차 부스터샷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연방정부기관들은 모든 성인에 대한 2차 부스터샷 승인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CNN은 11일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4차 접종을 맞을지는 불분명하다고 CNN은 덧붙였습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절반이 1차 부스터샷을 접종했습니다. 또 50세 이상 성인의 4분의 1이 2차 부스터샷을 접종한 상태입니다. 국제학술지 랜싯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더나 또는 파이자 백신을 4차 접종할 경우 3차 접종자와 비교해 비슷한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면역력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1차 부스터샷 이후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높은 수준의 항체를 보유하게 된 사람은 4차 접종으로 인한 면역력 향상이 제한적이었다고 란셋은 전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와 BA4가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실제 확진자가 공식 통계의 7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7월 첫째 주에 전국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공식적으로 하루 평균 10만 7천 명이지만 실제 확진자는 74만 9천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실제 확진자가 공식 통계 7배가 넘는다는 것으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자가검사 추정자를 가산한 것입니다. 또 원격 의료업체 이메드도 현재 공식 집계되는 확진자 비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며 경각심이 희박해져 자가검사마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NN도 신규 확진자는 두 달째 비슷한 수준이지만 입원 환자가 같은 기간 50% 증가했으며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양성 판정 비율도 17.9%로 팬데믹 이후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연방보건부가 산모의 생명이 위독하다면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보건부는 어제 연방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치료 규정상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낙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주의 관련법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비어 베세라 연방보건부 장관은 의료기관에 보낸 서한에서 응급실을 방문한 임산부가 위급상태이고 낙태가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의료진은 반드시 그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세라 장관은 만약 주법이 이 같은 경우에도 낙태 금지 대상에서 예외를 두지 않을 경우 연방법이 그 법에 우선된다며 이는 이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세라 장관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인력은 응급실에 온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대통령 출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중 64%가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때 재선에 도전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민주당 유권자는 25%에 그쳤습니다. 특히 30세 이하 민주당원 중 94%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출마를 반대 하는 민주당원들 중 33%는 2024년 바이든이 82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꼽았고 32%는 대통령 업무 수행, 12%는 새 인물 선호, 10%는 덜 진보적이어서 4%는 승리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33%에 그쳤고 75%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중에 하나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미 프로야구 워싱턴 내셔널스의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에 올랐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억만장자인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지난달 29일 워싱턴을 방문, 구단 관계자들을 만나고 구장을 답사하는 등 워싱턴 내셔널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재 5, 6개 기업이 인수전에 나서고 있으나 자금력이 풍부하고 인수 의지가 강한 김 회장이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이며 오는 11월 프로야구 구단주 전체 미팅에서 인수 승인 결정이 날 것입니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내셔널스는 2006년 부동산 재벌인 테드 레너가 4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으며 현재 구단 가치는 약 2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레너 구단주는 지난 4월 구단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지난달 말 김 회장을 만난 데 이어서 이달 초 두 번째 인수 후보 기업을 이달 말 세 번째 인수 후보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분기 한인 시민권 취득자가 약 2,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2022년도 시민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민권을 받은 한국 국적자는 2,68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96명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올해 1분기 시민권 취득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멕시코로 2만 4,500여 명에 달했고 인도가 1만 3천 명, 필리핀이 1만 1,300여 명, 쿠바가 1만 700명, 도미니카 7천 명 정도로 이들 5개국이 전체 34%에 달했습니다. 또 베트남이 6위, 중국이 7위에 올랐으며 한국은 18번째로 많았습니다. 한편 1분기 전체 시민권 취득자는 19만 7,148명이며 이 중 아시안이 7만 987명으로 가장 많았고 멕시코와 캐나다가 6만 7천여 명, 아프리카가 2만 2천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주민들은 1년에 15만 5천 달러 이상을 벌어야 행복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gobankingrates.com 조사에 따르면 뉴욕주 주민들은 1년에 15만 5,610달러를 벌어야 행복감을 느끼며 이는 전국 평균 10만 5,000달러보다 1.5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또 뉴저지주 주민은 연소득이 12만 860달러 이상으로 뉴욕과 3만 5,000달러 차이가 났습니다. gobankingrates는 퍼류대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행복감,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소득을 추산했으며 하와이가 20만 2,965달러로 전국 평균의 두 배를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뉴욕주에 이어서 캘리포니아주가 14만 9,310달러, 매사추세츠주가 14만 1,750달러였으며 오레곤, 알래스카, 메릴랜드, 커네티컷 등이 순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미시시피, 캔자스, 오클라호마, 알라바마 등은 연간 8만 7,000달러 정도만 벌면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인수 취소로 소송에 직면했지만 트위터 인수를 위해 테슬라 주식을 증식 폭락 이전에 매도, 큰 손실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머스크가 지난 4월 25일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뒤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85억 달러를 테슬라 지분을 팔아서 마련했습니다. 머스크는 4월 마지막 주에 테슬라 주식 960만 주를 처분했으며 평균 매도 단가는 88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연준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주식시장은 폭락하기 시작했고 테슬라도 19%나 하락했고 어제도 6.5% 하락해 703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즉 머스크는 주가 하락 이전에 테슬라 주식을 매도 큰 손실을 줄였으며 트위터 인수 발표 이전보다도 오히려 재산이 더 늘어났고 현금 유동성도 좋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식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명분 없이 회사 지분을 매도하면 소액 주주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 트위터 인수를 내세워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발표 직전 26억 4천만 달러를 들여 트위터 주식을 매입했으며 현재 인수 취소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손실액은 약 2억 달러 정도로 테슬라 매도에 따른 수익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한 번 크게 오르면서 13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아침 9시 장 시작과 함께 뛰었습니다. 1316원을 돌파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결국 어제보다 8.2원 오른 1312.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발 불안 심리가 시장에 퍼진 결과입니다.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일 발표되는데 4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울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5월 8.6%보다 더 올라서 8.8%에서 9%까지 상승할 걸로 보여 지금까지 금리 인상만으론 물가 잡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2주 뒤 회의를 열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If the meeting was today, I would support the 75 basis point move. I do think that that's already been priced into market. 일각에선 한 번에 1%포인트 인상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 어렵고 가을쯤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우리보다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결정을 하더라도 미국이 더 가파르게 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를 쫓아가면서 외국인 투자금은 더 빠져나가고 환율은 1,350원을 뚫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면서 경기 침체는 막아야 하는 상황. 한국은행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TK 뉴스데스크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